한국과 리투아니아 수교 25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가 27일 저녁 빌뉴스 대학교 테아트르 홀에서 열렸습니다. 유럽 발트 3국 중 하나인 리투아니아는 1991년 한국과 수교한 이래 우호적 외교 관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25주년 기념 음악회는 리투아니아 내에 한국 문화를 더욱더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정읍시립농악단의 길놀이 공연을 시작으로 아리랑 연곡, 진달래꽃 등 다채로운 한국 음악이 공연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It was really fun and it's an honor to be participating in this event. 한편 28일 빌뉴스 시청광장에서 열린 한국 문화 체험 행사를 통해 리투아니아 시민들이 한국의 전통 문화를 직접 경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한국과 리투아니아, 양국 간 신뢰를 다지고 수교 25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자리가 되었습니다.